박봉의 가혹한 노동량에 거기에 낙겜의 절대적인 충성도가 이 스테이터스 이 스킬들이 있는 분이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CRL은 재밌거든. 내가 CCB 해설도 사실은 섭외를 했었어. 전화 많이 해서 하셔야 돼. CCB 해설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살 빼고 한다고 죽을 때까지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냐 내가 그랬거든. 어떻게 했나요 해설? 안 했어요. 근데 잘해. 말을 되게 잘해. 그리고 해설, 해설도 잘해요. 게임을 나누니까 걔 지금 2400? 아니요 2400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야? 2000은 넘었죠 이미. 해설 잘해. 게임을 잘 봐. 센스가 있어. 게임 센스가 2200이요. 2200? 2000점은 넘어야 돼. 잘해. CRL은 카오스도 되게 잘했었고 패드립 좀 쳐서 그렇지. CRL이 얘기한 명언이 있잖아. 패드립은 문화다. 미친놈. 요즘 착해졌어요? 네, 요즘 착해졌어. 이게 카오스 한창 옛날 얘기니까. 요즘에도 먼저 하진 않아요. 건드리면? 건드리면 해요. 건드리면 하긴 하는. 성격이 있거든. 여자친구도 있고. 순전해. CRL이 만약에 해설 LOL 해설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 시어렐 NLP 해설하고 싶어? 얘기해 형한테. 그럼 콜. 우리가 먼저 섭외할 순 없어. 지원이 와야 돼. 우리가 섭외를 먼저 요청하는 수준은 래퍼드 선수 정도. 이 정도는 저희가 탐을 낼만하죠. 그치. 래퍼드는 우리가 찾아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번 할래? 출연료 얼마 주면 되니? 이렇게 하지만 CRL 생각했으면 전화해. 근데 이거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대접을 못해줘요. 우리가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 그래서 아니 진짜 CRL은 말도 잘하고 게임 보는 눈도 있고 해설하면은 CRL 해설하면 외모의 지적 외에는 아마 시청자들은 해설에 대한 질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또 뭐 빗돌이나 동수도 사실은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게임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외모가 가장 크리티컬한데. 사실 뭐 나이 저보다만 솔직히... 잘생겼으면 되죠. 아니야. 어려운데 그럼. 사실 나이스게임TV에서 외모로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외모로 가진 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만 잘생겼으면 된다고. 카피디는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잖아. 카피디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해야 돼. 그럼 과도한 자신감이 저런 사태를 솔로에 장기간 솔로에 사태가 내가 나는 CRL도 해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목표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이번에 NLB는 어쨌든 챔스 선수들까지 같이 뛰는 대회다 보니까 좋은 경기는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좋은 해설만 붙으면 되거든. 그렇죠. 좋은 옵저버에 좋은 해설만 붙으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 빗돌 문제는? 빗돌은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성장통이야 성장통.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 작가 관련돼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같이 예쁘게 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딱 한 명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많고 하다 보니까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니까요. 벌면 벌수록 그렇죠. 계속 이제 돈 벌면은 계속해서 늘려야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이스게임TV가 뭘로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이 결제해주는 걸로 사실 먹고 살아요. 근데 그 결제하는 양이 워낙에 적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다운로드 개편하고 정액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LG팀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좀 제일 핫하네요. LG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아. 어떻게 지금 그래서 LG가 지금 잠시 후에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IG랑 3, 4위전이
IG랑 3, 4위 전인데 IG와 지금 LG의 컨디션이 지금 맞붙었을 때 LG가 이기기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틀림없단 말이야, IG랑. 제일 좀 골치 아픈 건 강동원 감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팀원들은 이미 분위기가 거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일 거고. 이 팀을 만든다고. 그건 좋은 선택 같아. 찬우와 선수가 이 팀으로 가고. 이 팀은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LGIM이 LG가 스폰싱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스폰서 규모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LG가 창단을 한 게 아니라 팀의 어떤 네이밍 스폰싱을 한 거라 규모나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여유가 만약에 빠듯한 살림이라면 이 팀을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팀을 운영하고 싶은 것들은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모임을 운영해야 돼요. 클랜이나 동아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연습생 이렇게 막 뭐 3, 40명 있고 거기서 같이 막 놀고 하다가 팀도 뭐 만들어서 하고 연습하다 이런 좋은 팀이 생기면 이렇게 위에서 올라오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변해야지. 아, 이제 정글이 호로? 아, 이제 정글 호로라는 설이 있어? 우린 지금 그 정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이 없어서 서포터도 구해야 되고. 템페스트 호로가 지금 템페스트잖아. 정신이죠. 서포터 저희 팀에 서포터는 진짜 보장하는 서포터가 있어요. 너 이름 센다. 네. 너 이름 센다가 알고 봤더니 브릿지 크랭크 대사더구만. 아 그래요? 브릿지 크랭크가 기름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저희 팀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최고의 서포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포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글러가 제일 중요하다며. 형이 정글이죠. 정글러가 중요한데 정글러. 근데 해설자 언제 빨리 안 뽑으시나요? 점점 자신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아들 연락해.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 출연료 알 필요 줄게. 괜찮네.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스킨들 그런 거 없나? 저도 없는데 그런 거는 나도 없어. 스킨이 어딨어 우리가. 야 롤드컵에 갔을 때 그 피규어랑 스킨을 줬잖아. 리본 스킨. 그 우리가 그때는 이거는 사명감에 불타는 상태도 많이 가져왔어야 되는 거지. 한 10개씩 한 사람당. 그런 다음에 이름은 떡밥으로 선물을 주고. 나 집에 있어. 몇 개요? 하나 여분. 그럼 이미 한 명 섭외 완료네요. 시아래 한정판 피규어랑 라이즈 트린다미어 피규어인가? 네. 라이즈 트린다미어 피규어. 그 뭐예요? 피규어 줬어. 오늘 결승에 온 사람들은 피규어를? 이만한 거? 아니야. 좀 커. 진짜로? 이만해. 나는 내 건. 근데 그게 부피가 커갖고 미국에서 이걸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어. 근데 그런 걸로 해서 받았어? 그래 3개월 계약 끝났다. 계약금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장난 아니야. 퀄리티 장난 아니야. 그냥 뿌려주는 그냥 싸구려 피규어가 아니야. 완전 진짜? 멋있다. 완전 그 대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회였어요. 완전 멋있네. 나는 일단 두 개를 챙겼거든. 하나. 하나 너 달라고? 아니에요. 애도 아니고. 딜을 하자. 넌 뭐 줄래? 순정상. 아이씨. 아무튼 CRL 피규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 살 수 없는 피규어고 굉장히 고퀄리티, 굉장히 좋은. 거의 색칠만 하면 진짜 완성이 완벽. 아직 색칠 안 한 게 돼. 색칠 안 해야 돼. 그래요? 약간 그 색칠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뭐지?
브론즈처럼 동상 이런 것처럼 이제 단색으로 돼 있는데 그게 훨씬 멋있다. 자세히 딱 봤는데 나이가서 이렇게 풀어놨길래 봤는데 내가 색칠 해오면은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야? 색칠까지 어디 맡기려고? 한번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안 건드리는 게 좋을걸. 연락하세요. 관심 있으면. 그리고 시안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NLB 해설자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 방송에서 별풍선 훨씬 많이 나와. 너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 왜 하는 줄 알아? 밤무대 몸값 올리려고 하러 타는 거야. 공중파에 몇 번 나오는 거하고 출연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난 아니고 꼬마가 지금 개인 방송 별풍선 왜 잘 보는데 나캐리 극발이 얼마나 큰데 안 보니까 모르던 사람들도 온게임 넷발이 얼마나 큰데 다 알게 되거든요. 잘 생각해라. 야 공식 대회야. 그럼 라이오 공식 라이오 대회야. 공식 대회야. 서킷 포인트가 있는 대회라고. 챔피언스랑 연계되는 거야. 그럼 라이엇에서 걔는 안 쎄. 너무 급이 좀 인터넷 방송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사실 그 고민하는 게 그냥 공식 대회는 표준어 그러니까 비속어 쓰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돼서 약간 고민. 그런 게 좀 있어. 그리고 다음 얘기로. 다음 얘기는 별건 없습니다. 아, 그거 혹시 얘기해 줘도 되나? NLB. 네. 스폰? 아니요.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안 썼군요.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잖아. 네, 어쨌든. 스폰서 이야기 중입니다. 계약서 쓰면 확실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NLB는 다음 시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인데 다다음 주에 시작을 해요. NLB가 월요일에 개막전을 하고 근데 챔스가 그 다음 주에 주말에 부산에서 오디토리움에서 개막전을 하고 일정상 그 다음 주 화요일을 침범을 했어요. NLB 시간을 NLB 침범을 하고 화수금토 4일 4일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3일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거든요. NLB 시간을 침범을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월요일로 그 주만 월목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목으로 고정. 그리고 챔스는 수금토 12강은 주 3회 근데 8강부터 주 2회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시간대가 변경이 되는 이유. 나이스크림 팀에 힘이 생기면은 안 바꿔도 됩니다. 사주세요. 아, 뭘 사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는데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NBA는 아시다시피 챔피언스에서 이제 떨어진 팀들까지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경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재밌을 거야. 기대가 돼요. 진짜로. 그리고 또 CJ도 지금 완전 와싱 상담하고 있고 기존에 잘하던 낮은 아주부 KT 지금 이제 KT 떠오르는 KT 그리고 프로가 되고 싶은 로망. 아 그리고 그 얘기 있더라고. 이번에 IM 대표 선발 전협에 로망을 안 불렀느냐 우리한테 게시판에 따지듯이 누가 왜 불공평하게 로망을 안 불렀냐. 리스트에 없었어요. 초대 리스트에 로망은 초대 리스트에 그래. 이런 짐 섭외했으면 좋겠다라고. 초대 리스트에 없었어. 그럼 뭐 그런가지고 왜 로망을 불공평하게 억울하면 주세라 이 얘기가 정확한 겁니다. 그쪽에서 로망은 아예 없어. 성적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올라간 김에 성적 내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 네, NLB 다다음 주 월요일에 개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규정과 대진표 다 나가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스케줄 나가고 말씀드렸듯이 3단계 리그로 진행이 돼요. 오프라인 예선전에서 떨어진 팀과 이제 올라온 팀
조 2위 중에 또 추려가지고 16강을 만듭니다. 16강 만들어서 4개 팀을 추립니다. 4개 팀을 남겨놓고 챔스 12강에서 떨어진 4개 팀이 8강을 해요. 근데 거기서 4개 팀이나 살아남고 또 챔스 8강에서 떨어진 4개 팀하고 다시 8강전을 다시 하는 3단계 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챔스에서 떨어져서 아 대진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팀도 있을 거고 뭐 이러면은 아쉬운 팀들이 NLB에서 또 바로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니까 네. 충분히 볼만할 거고 아까도 빗돌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빗돌의 위기와 홀수의 위기를 지금 맞물리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홀수의 위기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냥 뭐 봐줬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용재무투는 지금 계속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오늘 용재무투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게임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지적 해설의 영역에 껴들지 마라 정말 오늘 제가 작심하고 담백하게 현상만 딱 진행만 그럼 저의 위기가 다시 딱 약속드리겠습니다. 심해 드립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오 심해선 이런데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 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살 네가 살 그래 내가 살아 정말 진행만 하는 그 어떤 제 주관적인 의견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 질문과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해설자한테 질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질문도 하지 말까요? 네. 하셔야죠. 네. 질문 내 입장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 진행자의 객관적인 진행을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홀스 형을 자꾸 뭐 위기라고 하는데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뭔 소리야? 홀스 형이 홀스 형은 위기가 아니라 범인이었지. 동준이가 와서 나이스 게임 TV에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동준이가 다 얘기하고 갔잖아. 범인을 확인해 주고 갔잖아. 근데 동준이 형은 사실 홀스 형을 보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오랫동안 봤잖아요. 홀스 형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됐어. 아니 진짜로 됐어. 오프라인, 아니 오프라인 무대에 딱 가면은 온라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진행이 진짜 얼마나 매끄러운데. 됐어. 월급날도 지났는데 왜 이러지? 안 한 짓을 하고 있어. 월급날도 지났는데 왜 이러지? 아니 보세요. 제가 그때 결승 날 저희가 그때 아침에 행사하러 갔잖아요. 그때 원래는 그때 게임하면서 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였는데 게임도 안 됐어요. 게임을 못했다고 그 시설 문제 때문에. 한 두 시간 혼자서 딱 이끄는 능력을 보면서 저는 아 그 썸머 결승 때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두 시간 말씀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추억 좀 팔았지. 저는 뭐 전용준의 뭐 토크쇼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홀스의 토크쇼를 모르시면 여러분들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빠져들어. 아무튼 됐고 오늘은 제가 위기 탈출에 용징호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홀스의 위기 탈출. 용징호투 이번 편부터. 요. 배불러? 배불러. 젓가락이 있었어. 야이씨. 우리 젓가락 먹었다고! 보세요, 밖에 저희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일단 먹었고. 그냥, 뭐, 마늘 닭발인가? 보기라도 좀 할까요? 같은 거. 아, 같은 거야? 콜라만 먹자, 콜라만. 같은 거야. 콜라만 먹자. 콜라만? 응. 아이고 콜라 있어요. 아무튼 홀스 형이 진짜 잘하세요. 아무튼 내가 그런 지적들을 사실 카오스 때부터 받아왔거든. 그래서 카오스 때 받아왔는데도 지그럽게 안 고치는 거 사실은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카오스 때 사실은 그 문제는 빗돌이 군대를 가면서 해설자가 없었어요. 아니 빗돌이 있을 때도 그랬어?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만하고 난 이해 아무튼 오늘 아니야 위기가 오늘 제가 담백한 진행자의 모습을 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아니요 좋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시청자 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저 기대해 주셔도 사 주세요. 진짜 시청자들이 홀스 고유의 스타일 이상한 홀스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인가? 게시판에 글 안 쓰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30대인데 친추 좀 해주세요 이런. 그래서 저는 30대들은 웬만하면 다 친추해줘요.
말이 좀 통하니까 그런 건 있어요. 저도 30대인데 30대들은 같이 친추하고 좀 노는 게 편하니까.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용재부터는 그렇게 하고 롤러와는 여기서 빗돌이 결국 참가를 못했네. 빗돌을 얘기해. 사실 저희가 오늘 롤러와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8시까지. 아, 그런가? 좀 끊어서? 네, 끊었다. 아, 끊었다로 3부 빗돌 됐고. 빗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좀 끊고. 어차피 8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어, 그렇죠. 사실 오늘 저희가 롤러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 바쁜 게 너무 많아서. 낮에 뭐 다들 정신이 없어. 그러면 3부에서는 LG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LG팀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풀려있는 떡밥을 가지고 조합을 한번 짜보고 전화를 해볼게요 감독님한테. 좋습니다. 현장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3부 전화통화로 이어집니다. 사주세요. 이거 깜짝 긴장되네 진짜. 사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